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선우의 일기. 오늘은 좀 뭔가 딱 마음에 딱 꽂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이유는 뭔가 오늘 이제 리더님이랑 면담을 하기도 했고, 뭔가 오늘은 연습을 하면서 조금 딱 핵심 포인트를 잊고 있었던 걸 다들 잘 쉽게 찾아주신 것 같아서 선생님이나 이제 리더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 정말 드린다고 생각을 한다.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은 리더님과 면담을 하였는데, 이거 리더님과 면담을 할 때 이야기의 주제가 이 연수원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, 여기서 그동안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지냈는지, 뭐 연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였는지 어떻게 했는지,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리더님께서 보신 결과로, 옆에서 보신 결과로 알려주셨었는데, 일단 오늘 들은 이야기는 뭔가 선우는 좀 연습이 그래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개인 연습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, 다른 준비생 사람들이랑 일단 너무 물론 잘 어울려 다니는 건 좋지만 너무 막 같이 어울려 다니고 개인만의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고, 너무 댄스 연습만 좀 해서 그동안 이제 보컬 연습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,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다이어트 같은 그런 음식 같은 경우도 선우도 너무 막 간식만 이렇게 찾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, 그동안 솔직히 말하면 이제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은 다 거의 팩트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반박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.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딱 들음으로써 진짜 좀 반성도 많이 하기도 했고, 조금 더 뭔가 좋게 뭔가 할 수 있었는데 뭔가 그동안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다. 이제 딱 리더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느끼기도 했고, 이제 조금 더,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간식이라든지 다이어트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좀 구별을 짓는 게 필요할 것 같고, 일단 다른 사람들이랑 물론 같이 어울리는 건 좋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좀 더 연습 때 서로 도움을 주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좀 좋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,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, 일단 연수원에 온 목적 자체가 데뷔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, 물론 연습하러 온 것이 진짜 맞는 말씀이어서, 앞으로 물론 지금도 연습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, 오늘 보컬쌤이랑도 느꼈던 게 지금 뭔가 아무리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태지만 뭔가 그런 거를 궁금해한다고 해서 나한테 지금 물론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쌤이랑도 했고, 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하려는데, 진짜 연습을 할 때에는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연습 시간, 레슨 시간에 조금이라도 갉아먹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좀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보컬쌤이랑 마지막 레슨이었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게 된 것 같고, 앞으로 연습을 할 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연습을 할 때 조금 잠시 내버려 두고 연습을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꼈고, 앞으로 보컬 연습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다. 오늘은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나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다. 오늘은 선우 얘기 마치도록 하겠다. 끝!